그럼 지금부터 궁중 무술인 수박을 배워보도록 하겠다. 반갑다. 나는 궁중 무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업이다. 수박의 기술을 익히도록 하겠다. 예. 첫 번째, 반절 관수는 손가락을 반을 꺾어서 상대방 젖꼭지 위를 1인치를 강하게 지르고 쥐어 트는 동작. 자, 그러면 한 명씩 나오도록 한다. 준비하거라! 넌! 야! 야! 아, 뭐가 이렇게 아프다고 엄살이야? 젖꼭지가 아파요, 젖꼭지가. 아, 젖꼭지인데? 다음은 두 공법은 머리로 상대방 가슴이나 상대방 안면을 가격하는 기술. 그래서 지단이 하는 거 봤는데. 세 번째 포워스는 달을 안고 우리가 흔들어서 달을 집어 던지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자, 편안하게 하나. 아, 나요. 나요. 야, 조가. 자, 오늘 배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각자 연습을 하도록 하겠다. 마주보고 2인 1조 앉아서 배운 거를 지금부터 연습하도록 해. 아! 자. 야, 내시가 별걸 다 하는구나. 임금님을 뭐 업고 뛰고 충성을 다하고 그런 거는 이해를 했는데, 아, 내시가 이런 무술까지도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전하, 이쪽입니다. 이 과인이 묵는 이 궁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은 것 같소. 지금부터 장작을 패셔야 되는데요. 내가? 네. 왕이? 네. 아이씨, 왕이 장작을 폈다는 소리가 어딨어? 있습니다. 아이, 그 말이 안 되지. 어떤 왕이? 허리와 단전의 원기를 북돋아주는 장작 패기. 후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왕은 이따금 장작을 패곤 했다. 아무리 임금이어도 역사에 나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셔야 합니다. 아이, 진짜. 이거를 빨리 하면 세자를 만들러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 나 장작수 다 펼 때인 거면 세자도 만들 거야. 어? 네가 해야지. 궁궐의 법도에 따라 하죠. 헛소리 하면 이따가, 씨. 저 장작 대신 누가 누워있을지 생각을 해봐. 아이씨, 내가 이거 안 한. 오늘은 이런 거 왜 안 하나 했어, 내가. 어? 아이씨. 아! 전하! 그래, 큰 걸 올려라. 스트레스 해소로 한번. 저 되나, 근데 저? 아! 대단하십니다, 전하! 다 세워라! 예, 전하! 이리 오너라, 다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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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와! 오! 아. 전하! 이 도끼가. 괜찮습니까, 전하? 도끼가 부러져? 어? 도끼가 부러져? 어떡하죠? 그러면 이쯤에서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쉽구만. 스트레스 해소 좀 하려고 했더만. 열어라! 이거 뭐야 또? 아까 다 했잖아 이거. 쉬는 시간에도 다 끝내지 못했던 업무를 처리했대요. 쉬는 시간에? 아휴, 어떤 왕이 그랬니? 데리고 와봐. 쉬는 시간에 지가 쉬고 놀지. 지가 왕인데. 전국에서 올라온 상성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간에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알았어, 야 읽어봐. 답해줄게. 어렵다. 전하, 읽겠습니다. 왕은 사람이 보건 안 보건에 행실을 조심해야 했다고, 기대지도 않고.
왕도 때로는 기대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안 기대고 살아? 아, 왕 무대 못 갖고만 이거. 씨. 어? 어? 계속 서 있었을까요, 전하? 서. 내시도? 서. 아. 전하께서는 조선을 통치하시는 임금이시며 나라의 아주 작은 곳에 사는 백성의 끼니까지도 살피고 보살펴야 하심이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지금의 전하께서는 백성의 생활이나 민심보다는 스스로 치장하시는 스스로 치장하시는 데에 관심을 더 크게 두고 있는 망나니 중에 개망나니입니다. 저희 신료들의 근심이 이런 갖고 와봐. 갖고 와봐. 갖고 와봐. 망나니라고 어디 써져 있냐? 제가 읽다가 화가 나서. 그래? 예, 전하. 무릎 구부려. 무릎 구부려. 앞으로 나란히. 그렇지. 기본 자세이지. 이거 기본 자세 1이야. 알았어? 예, 전하. 이는 뭡니까, 전하? 이? 이는 오른발 들어서 왼발 옆으로 나. 이 어떻게 해? 됐다. 고개, 고개 들어. 3번. 네 왼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 두 개 씹어. 씹어. 무릎은 띄고 발만 대고. 이게 4번이요. 상선. 예, 전하. 이런 헛소문이 떠도는 것도 다 이 과인의 잘못이라고 생각. 응? 전하, 금일내로 비답을 주셔야 할 상소문이옵니다. 뭔데? 뭐야? 아이씨! 아이 뭐야? 아이씨! 이게 무슨 이게 뭐야? 백과사전이야 뭐여? 아! 영남의 유생 만여 명이 함께한 96.6m의 긴 상소문은 단종의 복원과 군주의 처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오직한 마음을 다름없이 하시고 빈혈을 대하신 아 뭐라는 거야. 무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착하지 못한 일을 함께 따라서 하늘을 경고해주는 이건 정말 쓴 놈을 죽여야겠다. 어? 이거는 다 아는 얘긴데 뭘 자꾸 떠들어. 아우 17m? 뭐 14m? 아 진짜 넌널보리 났어요. 자 어서 가자. 예! 예! 부서는 배꼽에 물고 어우야 이 걸음이 지금 너무 느리지 않느냐? 어우야 어? 아 빨리 안 가 빨리 배운 거 어쩌다 팔아먹었어. 어우야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게 김건입니다. 와 야 광화문이 들어가네. 광화문 어우야 맞나? 광, 어, 맞나? 광화문이야. 어, 광화문이 왜 여기 있어? 자, 시선을 떨구지 말고 앞을 쳐다보거라. 예. 아우리야. 자, 이곳이다. 어서 앉거라. 뭐야? 나루 뭐야? 아, 저 뭐야 여기? 내시가 공부해? 근데 저기 질문인데요. 내시가 공부돼요? 그렇다. 주상전 앞에서 모시면서 대화를 하고 조언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나는 대로. 아니 그게 아니라 유승관이고 내시가 왜 공부까지 해야 되니? 열심히들 하거라! 예? 아. 노노의 팔을 펴 19장을 펴보거라. 공자왈. 공자왈. 군사 신일에 군사 신이래. 신사 군의충인이라. 신사 군의충인이라. 이라고 하셨다. 너. 예.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읊어보거라. 생각이 없구나. 너는 저리로 나가거라. 너는. 이 향초가 다 필 때까지 허리를 숙인 채 손으로 발목을 잡고 있거라. 어? 생각 없이 수업을 받은 버린이라.
당시에 환관들은 공부를 할 때 집중을 못했을 경우에는 향초가 다 꺼질 때까지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와. 지금 시대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라고 똑같은 거래요. 분사신하며 아 전공이 문 물었다. 분사신하며 너 수업 중에 그렇게 떠들라고 했느냐? 아 죄송합니다. 내시가 그렇게 입이 가벼워서야 되겠느냐? 너도 같이 나가거라. 너 또한 이 향초가 탈 때까지 발목을 잡고 있거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다. 전공문 군사 신하며 신사 군화대 여지아이까. 자 그럼 부족합니다. 주상전하의 최측근에서 지내는 내시로서 어떻게 해야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것인지 말해보도록 하거라. 주상전하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명하구나. 충성을 다하며 목숨이 위태로우실 때 제 목숨을 바쳐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 벌 쓰고 있는 너희들도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뭐, 어떤 걸?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닙니다. 넌 또 왜 일어서느냐? 그 주상전하를 하늘같이 받들어 보시며 내 목숨이 죽어도 주상전하만 괜찮으면 바치겠습니다. 역시 집중을 못하고 있구나. 너는 향이 하나 더 탈 때까지 그러고 있거라. 그 옆에 벌 쓰고 있는 너도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주상전하를 하늘과 같이 섬기며 시키는 걸 너도 장초가 하나 더 탈 때까지 그러고 있거라. 누가 들으랴 하시고 일념의 사이 아. 내가 비답을 전하겠소. 예. 가서 친히 이렇게 전하시오. 예. 응 알았어. 응 알았어. 이만 물러가시오. 예 전하. 아. 아우 머리 아파. 아 그래 수업들은 잘 받았느냐? 예. 그럼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오늘의 군호를 알려주겠다. 군호라는 거는 그 당시 도성 내에서 쓰이던 일종의 암구어였어요. 암구. 아 군대. 아, 오늘의 군호는 벌레다. 예. 벌레. 주상 전하께서 친히 만든다. 아 진짜 맞는 건가 봐. 못생긴 거 봐라, 생긴 거. 어휴, 더럽게 못생긴 거. 벌레 같아. 벌레로 하도록 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자, 그리고 지금부터 내 놈들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킬 터인데. 자, 이 서찰을 상선 영감댁에 갖다 놓도록 하거라. 참고로 상선 영감댁은 궁궐 밖에 있는. 오, 숨기죠. 지금 빨리 출발하거라. 네시 다. 그렇지. 아, 네시 다요? 네. 예. 가보겠습니다. 상선 영감대. 이거 찾아야겠네, 나도. 어우, 발차.
아, 허리야, 야. 나 아까 여기 2시 업고 같은 데 같아. 네, 형들. 네, 섞어라. 뭐야? 예? 우! 누구야? 뭐야? 뭐야? 어, 어디? 어, 아유, 뭐야?